일러스트레이터 취향이 아닐까요? 한번더 도전할 텐가? 이제 제거를 통해서 이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굳이 제거를 하고 싶다면 변화를 시킨 다음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하나 지운다고 뭐가 달라질까? 뭐, 저주 받았으니까 그거 땜빵 한다는 셈 치고 지워보죠. 변화시켜서 제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파괴, 난타, 기사회생. 기사회생으로 골칫거리 좀 태워볼까? 아니, 이거 덱이 어떻게 되는 거지? 기사회생으로 바로 쭉 압축할 수 있잖아. 네, 모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은 덱 압축 엄청 빨리 하겠는데? 근데 압축하고 나면 뭘 해야 되지? 뭐가 남아 있어야 돌릴 거 아니야. 아, 변화도 안 되나요? 아니, 왜 이렇게 자해 좋아하세요, 님들?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돼. 아유, 이거 맞아야 되네. 아니, 되게 수비 카드 세장 있는데 한 장이 안 잡히냐? 운빨 만개. 기사회생 있으니까 격돌도 충분히 할 만하죠. 벽돌! 여기서 이렇게 받는다고? 아, 이거 노답이네. 그 기존에 있던 승천용 저주가 저걸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기생충이었죠. 신규 캐릭터 그거 유저 제작이라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모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병, 격돌.
이거 약간 격돌 위주로 가는데? 사야겠죠? 킹짱저. 이거 잡몹들만 잡고 넘어갑시다. 너무 많이 맞았어. 치아. 천둥 이타 박치기. 아유, 저 골칫거리 진짜. 아, 리카판에 저거. 난관 천둥 안타. 넘기기. 아, 차라리 엘리트를 갈까? 실과 바늘. 아이고. 벽돌, 어랄, 포멜, 철파. 아, 자막 채워드리겠습니다. 깜빡했네요. 회복이냐, 제거냐. 제거로 타격 하나 지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압축이 돼가고 있네요. 자야 돼. 잘까? 안 자도 될것 같은데. 굳이 이걸 자야겠구나. 자긴 자야 할것 같습니다. 벽돌이 세긴 세요, 확실히. 악마와 사신 잔혹성. 잔혹성 쓸까? 잔혹성 쓰고 저거 기사생 돌리고 빠른 킬각을 보는 거지. 짐승 숙상. 그 카드. 네, 물음표랑 상점 위주로 가겠습니다. 타격 다 지워버리고. 실과바늘 다 터졌다. 하지만 PP는 0 코스트지. 저거 떨어뜨릴 거야.
실패네. 소주 따위가 저를 막을 순 없습니다.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셈. 파열 어디 가냐? 골칫거리 승천 전용 저주입니다. 전에는 기생충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아, 미친 무자비. 아, 몰라. 잔혹성 필요 없어. 저 거지 같은 거. 에틀리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PP 쓸 기회가 별로 안 나오네. 어쨌든 상점 위주로 파밍하겠습니다. 골칫거리 효과요? 덱에서 제거 불가요. 타락? 표창? 네, 능숙? 능숙 드롭킥? 아이고, 스네코 양반. 안 돼, 격돌. 게다가 스네코야. 아, 진작. 이거 왜 안 먹었니? 몰라, 안 먹을 수도 있지. 괜히 먹었네 또. 흘려보내기. 넘겨. 돈 없다. 돈 애껴서 카드 하나 지울걸. 네, 물음표랑 저거 불 위주로 갈게요. 마트리오시크. 드롭킥을 돌리자. 재물 언제 오냐. 천둥 드롭킥 수비 수비 격돌. 됐어. 이 정도면 아마도 보스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님 말고. 지금 무한으로 돌리려면은 불가능하네. 그럴 수도 있지. 폰멜 강화하려고 했는데 강화된 폰멜이 나오는 거임.
시장 유물로 판도라 나오면 실력으로 깨면 되죠. 섹스. 잔혹성. 계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잭스. 야, 일단 모자란 거 봐. 어유, 똥개. 삼격돌 허실? 타워 오브 격돌. 아무튼 격돌하는 덱입니다. 격돌 또 나왔어? 이상해 이 게임. 잠자는 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약화 포션 뺏길게요. 이 페이저 때 써야 될 것 같아서. 딜은 드럽게 세네. 잠깐만, 저거 취약 풀자다. 아, 연병. 아니. 그래도 살긴 살았구만. 다음 턴에도 PP 나오고 하면은 잡나? 잡았네요. 이번 턴에 저럴 것 같으면 잡겠다. 표창이 열심히 일을 해주기 때문에. 재물, 당연히 재물 아닌가? 어둠의 포옹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얼알리기도 하고. 아니다. 오히려 어둠의 포옹 뽑으면 격돌 쓰기 더 힘들어지나? 근데 3층부터 어지러움 나오고 그러면은 화상 같은 거 나오면서도 또 격돌 힘들어질 건데. 그죠. PP 상성도 좋고. 기사회생이랑 어둠의 포옹이랑 저거. 룬큐브. 야, 이럴 거면 재물이 나왔겠다. 아니, 파워카드 뽑으니까 귀신같이. 같은 게임.
고무줄. 오케이. 끝. 파열까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보스 저거잖아. 보스 저거면 안 써야지. 어둠의 폭 들어오, 더 가져와. 들어오, 다 가져와. 있는 거 다 가져와. 기사의 생이 키카드인데 저게 안 나오면은 약간 덱이 노네요. 뭐 나오기만 하면 좋은데. 천둥이 없다. 안돼, 내 강타 드롭킥 다 빠졌어. 천둥 드롭킥 폼멜. 아이, 너 그만 나올래? 아니 아 안돼, 기사회생 더 늦게 잡히면 위험해. 저 미친 격돌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아 젠장. 아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어둠의 봉 빨리 써야 돼. 됐다. 아, 어지러움 탈출. 아, 어지러움 질. 들어오죽. 잘 있어라 현기증. 아 기사생 저기서 빠지네. 망할 놈의 게임. 이제 기사생 잡히겠죠? 기사생 잡히겠죠? 하 젠장. 기사회생 어딨냐고. 내 체력 다 깎인다. 기사회생 어딨냐고. 빨리 또 나온다. 기사회생이 되게 너무 아 너무 심하게 관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광기 이벤트 진 끊고. 광기 이벤트, 광기 이벤트 해야 돼. 지금 광기 이벤트 충분히 할 만합니다. 야, 쟤 왜 저렇게 세? 진정해.
광기 폼멜, 광기 드랍킥, 능숙에 뭐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서 되게. 와, 딜 봐. 아이, 좋다. 딜 기분 좋다. 혈안. 드루 많이 보는 덱이니까 사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혈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징끄는 강화 안 하면 쓰기 힘들고. 광기. 잔말 말고 광기 내놔. 필요하면 안 나오. 덱은 생각했던 것보다 세네요. 어느 정도는 장난으로 짠 거였는데. 세긴 세. 피피가 0코 될 때까지 턴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게 아쉽긴 하네요. 아, 이거 태우면 드로우 본다는 게 이번에는 조금 아쉽네. 제발. 다행이다. 아, 천둥 먼저 쓸 걸. 아, 뭐 어쨌든. 나쁘지 않네요. 엘리트 잡고 광기 이벤트 찾으러 가고. 타격 혐오. 아, 이거 간단한 거 아닌데. 행꽃 매돌 좋다. 아, 잠깐만. 여긴 좀 그런데. 이제 화상 들어오고 화상을 지울 방법이 어둠의 풍밖에 없죠. 아니, 어둠의 풍이란다. 다들 알잖아요. 그거밖에 없다고, 그거. 기사의 생각밖에 없어요. 아, 징끈도 있네. 그건 몰랐네, 캬. 아, 미친. 핸드. 기사회생 안 나오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나왔다. 차 세트. 이도류? 이도류 벽돌? 오격돌? 광기 이벤트 나올 것 같으면은 이도류를 짚는 게 맞는데. 광기 이벤트 나오면은 광기 폼멜에다가 이도류 넣으면은 바로 무한인데. 드랍킥 해도 되고요. 이거 굳이 싸우지 맙시다. 광기 이벤트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젠장 안 나왔어. 그러다 나오지 않았다.
불분기도 쓸수 있긴 하겠다. 뭐 피격은 했는데요. 어쩔 수 없지. 몇 턴 안에 뚜까 맞고 죽을 각이라고요? 그럴 리가? 까마귀가 뚜까 맞고 죽겠죠? 아이, 미래 땡겼었었다. 기사의 색을 안쓸 수가 없네, 지금. 여기서 드로우를 봤을 때? 아이고, 나쁘지 않다. 이제 공허가 들어와요. 안 들어왔네? 분명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벽돌이 이렇게 강합니다. 깨는 거였나? 엘리트 잡아도 됐겠다. 근데 1층에서부터 대갑축이 잘 돼서. 아니요, 동전과 이거 못 지워요. 덱에서 제거할 수 없어요. 변화해서 지우면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등반가가 있는데 격돌을 못쓸 이유가 있나요? 실력으로 쓰면 되지. 이거 약간 되게. 아, 버그 때문에 지워지긴 하나요? 약간 진짜 클리어만 바라보고 쓰는 덱 같네요.